성대모사가 있어요? 자리 깔아주면 재미없는데. 나 성격 까먹은 놈인데요? 또 멤버 전원이 동아방송예술대와 서울예술대 두 대학의 실용음악과 출신들이 모인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네. 다 같은 동기입니다. 배신을 한 명이 배신한 거예요. 누가 잠깐만. 버리고 간 거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요. 모티브로 삼으신 뮤지션이 있는 저는 마이클 잭슨. 잠깐 한참 좀 살짝.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아하니까. 충실하다, 충실하다. 이대리, 이대리! 아니 뭐 듣고 있는 거야? 아 클래식이요. 요즘 클래식 듣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어 대표님, 응? 근데 그거 아세요? 응? 대표님이 사는 고양시에서 DMZ를 주제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가 열린대요. 우리 동네? 아 그럼 나한테 연락 왔을 텐데. 아 내가 이게 사회 지도층이라서 연락이 안 올 리가 없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경기도 DMZ 오픈 국제음악제는 DMZ가 상징하는 생태의 가치와 평화에 대한 소망을 음악으로 확산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백건우, 박해상, 드미트리 우도비첸코,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등 국내와 해외 거장 아티스트와 KBS 교향악단도 함께합니다. 아, 그래서 어디서 한다고? 경기도 고양시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리고요. 티켓 예매는 고양 아람누리 홈페이지나 티켓 링크 예스24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이대리.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오늘 다섯 분의 밴드가 면접 보러 오시기로 했어요. 독수리 우유인가? 아니면 다섯 손가락?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아 아우 그나저나 그분들은 잘 지내신대요? 다섯 손가락? 아니면 내 친구 개상이가 있는 GOD를 말하는 건가? 어머 GOD요? 네 그래. 아, 윤기성 씨가 대표님 친구? 친구지. 한참 대표님이 형님 같으신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상이랑 나랑 7, 8년생 동갑이야. 이들이. 그 동갑 같으세요. 1동갑? 에이. 하여튼 오늘 오실 분들 GOD 아니세요. 그럼 누구야? 안녕하세요. 자유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싱글 앨범 내비로 데뷔. 2023년에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더 넥스트 빅송에 선정되고 인디스탕스 탑 10에도 오른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밴드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야. 근데 트라이브가 무슨 뜻이에요? 트라이브? 제가 지었는데요. 그 이제 힙합 음악 장르에서 트랩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데 밴드잖아요. 밴드 라이브를 해야 되죠. 그래서 트랩과 라이브를 합쳐서 트라이브, 트라이브, 신화다. 그래서 비, 되다, 지도 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짜맞춰서 밴드 이름을 만들어봤어요. 그렇군요. 다른 멤버분들은 괜찮아요? 이게 팀명? 네. 네. 저희 리더를 100% 지지하기 때문에 100%? 네. 단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네, 뭐 저는 저는? 아,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믿는다 저는 네 아, 믿죠 순수하게 아. 뒤에서 형들이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아. 모르고 그냥 아주 순수한 팀이에요 네. 트라이브는 5인조 블랙 뮤직 밴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 그 추구하는 음악 방향이 약간 블랙 뮤직 쪽이세요? 블랙뮤직이라는 범주가 되게 넓어서 R&B, 힙합 이런 뭐 음악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도 하고 저희가 그걸 다 잘해요. 아, 자신있는 거예요. 하나가 잘하는 게 너무 다 잘해버리니까. 아 그럼 또 모티브로 삼으신 뮤지션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마이클 잭슨. 아, 잭슨이요? 네, 잭슨 형님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마이클 잭슨 때문이거든요. 어? 왜? 어릴 때였는데 장례식장인데 모든 게 TV에서 다 그걸 틀더라고 뉴스에서도 막 그거 아,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길래 이게 도대체 가수 한 명의 장례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그거에 좀 빠져가지고 잠깐 한참 좀 살짝 잭슨 너무 좋아하니까 살짝 Thriller night and no one's gotta stay you from the beast about to strike
와. 바로? 이게 그냥 좋아할 만한 그게 아니고 진짜 뭔가 담고 싶고 뭐 그런 게 또 있네요. 그렇게 원했을 걸 그럴 수도 마고 Wake up, wake up 어서 눈을 떠봐 Way up, man, way up Look at my eyes 그대로 있어줘 그대로 견딜 수 없대도 맘이 깨지지 않게 도와줘 Look at my question 맘속에서 말을 해 괜찮겠어 계속해도 가운데도 그대로 있어줘 Break all my time Up and down 내 시간은 항상 up and down like Rollercoaster Running down Wake up, wake up 어서 눈을 떠봐 We all man, we all yeah. 그대로 있어줘 그대로 견딜 수 없대도 맘이 깨지지 않게 도와줘 Look at my question 맘속에서 말을 해 괜찮겠어 계속해도 가운데도 그대로 있어줘 Break out my time hey, hey. 깨지 않아 방법 제발 Just let me control 내 시간이 흐르지 않게 Wake up Wake up, 어서 눈을 떠봐 We are man, we are yeah. 그대로 있어줘 그대로 견딜 수 없대도 맘이 깨지지 않게 도와줘 Look at my eyes 마음속에서 말을 해 괜찮겠어 계속해도 가운데도 그대로 있어줘 Break out my trust 깨지 않은 방법 제발 Just let me control 내 시간이 흐르지 않게 Just let me know 깨지 않은 방법 제발 Just let me control 내 시간이 흐르지 않게 와우 너무 좋아 아 뭐야 아, 왜 감미로워 또 너무 감미로워 또 멤버 전원이 동아방송예술대와 서울예술대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기본기가 굉장히 단단한 밴드라는 평을 받고 계신데요 두 대학의 실용음악과 출신들이 모인 계기가 있으셨죠? 사실은 네. 다 같은 동기입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동아방송대 오? 출신이거든요 왜, 근데 누가 근데 이제 배신한 거한 명이 배신한 거예요 누가 잠깐만 배신자가 둘씨를 나는 죽어도 서울을 가겠다 어 서울 가겠다 밑에 눈을 어 우리 드럼? 드럼? 아니 건반 아 건반? 내가 봤을 때는? 네네네 기타? 기타지 범인이 누구예요? 저서 합시다 형 형이 처음부터 리더를 믿었구나 그래서 믿었구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저는 어? 동아방송대를 너무 좋아하고요 좋아하지만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 합니다 끝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버리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벌써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요 살짝 풀어나가면 되지 뭐 풀어나갈 게 없는데 아 여기 분명히 서울예술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예술대학교를 싫어하는 겁니까? 아니요 둘 다 좋아하죠 둘 다 좋아하는데 네, 또 아. 저희가 동아방송들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또 인연이니까 아. 형들이 그렇게 응원해줬어요? 형님들은 네, 괜찮았는데 제일 많이 놀래셨던 형들이 여기 하거든요 아 한 번 네, 네, 아. 합주 때 이제 아,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아. 학교 화장을 입고 왔는데 어. 거기 가자! 네, 네. 아 이거는 네, 이거는 뭐란 듯이 아니 뭐란 듯이 알아 이거 봐라 너네 이거 없지 난 있다 난 두 개다 양쪽으로 그냥 어떤 음악을 할지가 되게 궁금한데 어떤 음악을 하는 건데 보컬의 이 매력적인 음색과 실력에 반해서 어. 만들어진 팀이다 보니까 아 그럼 시발점에 우리 보컬 그렇죠 네. 그렇죠 오. 그래서 보컬의 매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밴드 음악이 어떤 게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R&B 힙합? 뭐 그런 재즈
이런 음악을 이제 밴드 요소적인 요소로 섞어서 그런 장르의 음악을 그러니까 음악을 또 하게 된 계기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마이클 잭슨 형님도 보고 했지만 많이들 겪는 루트인데 저는 교회를 교회 좀 끝나 이제 완전 교회 끝나 네. 그럼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나요? 교회 오빠로서 아 없진 않았는 것 같아요. 괄목할 만한 괄목할 성과는 없었지만 네. 저도 교회에서 아 교회 네, 드럼 있길래 그냥 야, 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 오빠 1, 2 또 제가 교회 오빠 3고요 뭐야 교회 이제 반주도 좀 해주면서 네. 원래 인기 되게 많거든요. 반주 반주 컴백 어떻게 성과가 도쿠멘터리 괜히 아 나도 노코멘트 괜히 나 오픈해가지고 아, 괜히 그랬네 아, 아니 우리 어떠세요? 이렇게 중학교에서 밴드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피아노가 무대의 가장 구석에서 항상 연주를 하더라고요.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나 기타 칠래 하고서 이제 기타를 사서 부르고 나가면서 그래서 아까 이제 건반 치는 동생 앞을 자꾸 막고 버릇이 나오는 거구나. 성대모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성대모사 누가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들 하는 건데 이게 좀 꺼내서 있어? 있어? 뭐? 뭐야? 맞다 했다 배우 이경영 님 들어가야지 베이스가 들어가야지 잘 깔아주면 재미없는데 끝나 재밌네 재밌어 이 자식 나 성격 까먹은 놈 꼬치가 왔는데요? 아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이언티 님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언티 동생. 좀 많이 이제 따라하다 보니까. 어머나. 좀 비슷한 건 모르겠는데 그냥 분위기 흉내만. 흉을 내는구나. 흉을. 저희가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할 때 이제 다이언티 님이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게 막 뭐. 근데 그 와중에 제 가인의 쟤는 이길 뽑던데 가인 그걸 못 이기고 가인이라는 거 순수하다 좋았어! 됐어! 좋았어! 됐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여름밤엔 혼자서 쓸쓸하게 축처지는 더운 날에 장사 없는 감옥이었어 도대체 말이 돼 여행 없는 여름이란 게 빠져야겠어 baby 떠나야겠어 내 This summer 어디든지 바로 떠나 This summer 말 꺼내기도 전에 무섭게 Go ahead and party girl 기다려줄게 어서 배 벗어나자 여길 빨리 떠나 escape 급하게 잠근 단추 baby I don't care baby 저 높이 날아 구름 사이로 butterfly 지금 I feel like butterfly 지금은 미국 내린 페리사 어이 비자 기분 심각하게 party 도대체 말이 돼 So I feel so dope and crazy Where do you land? 다음에 갈 곳은 어디야 Where do you land? 지금 심각하게 party 돌아갈 필요 없다고 baby 어디야 집이야 바빠도 not with me subway 타고 와 just you don't care this summer 어디든지 떠나 바로 just call me oh babe 떠나자 내 옆에 있어 this summer 어디든지 oh oh babe this summer 말 꺼내기도 전에 무섭게 Go ahead and party girl 기다려줄게 어서 배 벗어나자 여길 빨리 떠나 escape 급하게 잠근 단추 baby I don't care baby 저 높이 날아 구름 사이로 butterfly 지금 I feel like butterfly
지금은 미국 내일은 페루사 기분 심각하게 파이도 대체 말이 돼 So officer dumb and crazy Where do you land? 다음에 갈 곳은 어디야 이거는 실이야 Oh no 이럴 순 없어 깨고 싶지 않아 깊은 잠에 빠질래 다시 말 안 할 수 있다 해도 말할 수 있어 Baby 무너지지 않게 baby 급하게 잠군 단추 baby 어 날 좀 제발 내버려둬 벗어나지 못해도 돼 아무게 기다릴 필요 없어 baby 시간을 좀 더 내게 미국 내는 페루사 어이 비자 기분 심각하게 파리도 대체 말이 돼 너 비싸 don't be crazy 내 do you land 다음에 갈 곳은 어디야 Where do you land 기분 심각하게 파리도 말해줘 돌아갈 필요 없다고 baby 뭐 이야기를 또 이렇게 계속 들어봤는데 어떤 밴드 기억되고 싶은지 레슨 같은 거를 하면서 다른 밴드들의 노래를 되게 많이 알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신 있게 제 밴드를 이 곡 좋아 이거 한번 쳐보자 라고 할 수 있는 밴드가 될 수 있기를 멋있다 멋있다 저는 저희 팀이 하나의 좀 장르로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이거 트라이브 스타일이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딱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밴드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장르가 곧 트라이브다. 아, 우리 헤드랜턴 함께하면 또 이 장르를 진짜 장르 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또 힘쓰면. 어떻게 좀 괜찮게? 눈 감고 싫다. 나 진짜 죽어도 싫다라는 사람 손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걸로. 그럼 어떻게 저희 헤드랜드와 우리 트라이브 함께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트라이브를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저희 곧 이제 EP가 나옵니다. 네. 첫 EP. 첫 EP가 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EP 발매를 기점으로 이제 공연도 좀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할 생각이라 많은 분들을 이제 또 무대에서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음악, 무대 같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